1969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은 이혼하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불량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매일같이 가출하고 절도 강간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10대 시절을 보내 성인이 됐을 때 무려 전과 10범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전 이미 세 번째 감옥 생활을 한 뒤에 사회에 다시 나온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거부했고 그 이후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었죠. 돈은 벌어야겠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항만. 이미 전과가 10범인 남자였어요. 지벌을 개주겠습니까? 30대가 된 이항만은 2004년 8월 1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당시에 자신의 애인이었던 35살 이여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뒤에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강력반 소속 심경사와 이순경 그리고 정경장 이세 분은 이항만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피해자 이여인이 이항만의 애인이었단 말이에요. 유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항만한테 전화해서 용서해 준다면서 오늘 저녁 9시쯤에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 양만을 유인합니다. 그렇게 9시 직전 해당 카페에 경찰 3명과 피해자인 이 양만의 애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때 정경장은 도주로 차단을 하기 위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심경사와 이순경은 손님인 척 다른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2분 정도 더 지났을 때이 양만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양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여자친구 이여인의 앞좌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 지금 이때다. 9시 25분쯤 심경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양만 곁으로 가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을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제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씨 뭐야 하면서 이 양만이 자기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바로 곁에 있던 심경사의 심장과 옆구리를 막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이 모습에 이순경이 놀란 거예요. 칼에 맞아 쓰러지는 심경사를 딱 붙잡았는데 이 양만은 바로 이 이순경까지 연이어 칼로 찔러 댔습니다. 이순경은요, 자기가 칼에 찔린 그 상황에서도 이 양만을 꼭 잡겠다며 피 흘리면서 이 양만의 다리 한쪽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곤 119를 불러달라며 그 카페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소리 질렀어요. 119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도망 못 가게 좀 도와주세요! 잡아주세요! 하지만 이 양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 새끼들 누구든 내 가까이 오면 싹다 죽여버릴 거야. 신고해봐. 신고하는 새끼까지 내가 그냥 싹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 양만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이순경을 무려 9번이나 더 찔러댔습니다. 결국 이순경과 심경사 두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유능하고 젊은 강력반 형사 두 분이 순식간에, 더구나 심경사부는 부인과 두 자녀가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셨습니다. 거기다 이순경은 미혼의 총각이셨어요. 솔직히 생각이 또 드는 게, 이때 경찰, 총이라든지, 뭐 자신을 방어할 만한 도구 같은 게 없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이때 경찰분들, 수갑, 포승줄, 삼단봉이 전부였습니다. 장소가 공개된 카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뭔 짓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총이라든지 이런 걸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상황들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용했다가는 과잉 진압이다 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경찰도 막 좀 이런 방어 기구? 방어 도구들을 막 쓸 수가 없는 겁니다. 2004년 8월 1일 오후 9시 25분경 이 양만은 커피숍에서 심경사와 이순경을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일 오전 8시 55분경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 양만이 몰던 택시가 발견됐습니다. 주변 공터에서 피 묻은 바지와 양말도 발견됐어요. 경찰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곧바로 이 양만의 공개 수배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그에게 2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고 수배 전담만 5만 장이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3일 이 양만의 흔적이 잡혔습니다. 이 양만이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했네. 이놈 컴퓨터였네. 바로 경찰 특공대, 기동대, 강력계 파출소 소속 요원들까지 무려 약 400명 정도가 총기로 무장한 채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만 없는데? 이 집에서 컴퓨터 한 걸로 나오는데 이 양만 어딨어? 알고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요. 이때 당시 옛날에는 수배 전단지에 범인의 그런 주민등록 번호도 게재가 됐었다고 해요. 이때 12살이었던 초등학생이 이 양만 전단지에 적힌 주민등록 번호를 보고 그거 도용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접속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여파로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전단으로 다시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양만의 현상금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8월 6일 사건 발생 일주일도 안 지난 상태인데 현상금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경찰이 이 양만을 잡으려고 엄청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 양만은 2004년 8월 8일 오후 7시경 검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8월 8일 오후 2시쯤에 강서구의 한 자택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겁니다. 당시 그 집에는요, 49살이었던 박여인과 그녀의 4살배기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 양만은 나 방금 경찰을 죽이고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이때 이 박여인이 알겠다 우선 그 들고 있는 흉기 내려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만 경계심이 우선 위협을 해야겠다 싶으니까 이 박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박여인 손에 약간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박여인은 당황한 티 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찔려서 피가 막 나고 있는데도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아들 같아서 나 절대 신고 안 한다. 마음 놔라. 밥은 먹었냐? 내가 국수 해줄 테니까 국수 좀 먹고 진정해라. 아, 옷은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내가 옷 줄 테니까 옷도 좀 갈아입어라. 그러면서 이때 박여인이 자신의 그 사위 옷을 꺼내주고요. 칫솔도 새거주고 점심상까지 차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 양만도 경계심? 뭐 이런 게 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4살배기 박여인의 손자를 보고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 이 돈 필요 없어 라면서 그 4살배기 아기한테 주머니를 털어 나온 돈 13,000원을 줍니다. 이 양만은요 박여인에게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경찰을 죽일 생각까진 없었는데 순간 여자친구가 날 배신했다는 그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 유가족들한테는 미안하네요.
제가요, 딸이 하나 있어요. 내 딸이 7살인데 내가 성폭력 전과로 감옥을 갔다 와서 딸을 봤는데 아,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맞나? 내가 참 자랑스러운 아빠도 아니고 성폭력 전과 있는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면 누가 우리 딸을 좋아해주고 딸도 어떻게 날 좋아하겠나? 내가 없어지는 게 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에 내가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요, 어릴 때도 약수터에서 씻고 길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는 경찰까지 죽였네요.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지.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악마는 도주하면서 일반 승용차도 훔쳐 탔어요. 그런데 그 승용차에서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 악마니 자기도 깝깝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경찰을 죽였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렇게 적은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되는 게요. 경찰을, 사람을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면서 그럼 도대체 카페에 칼은 왜 들고 간 거야?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여자친구인 이 여인을 위협하려고 가져간 거였겠죠. 그럼 이 여인을 죽일 생각으로 가져간 건가? 한바탕 소개기를 한 후 이 악마는 오후 6시 반쯤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기사도 찾아보고 수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다 찾아보고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딱 이 틈을 타 박여인은 아유 청소 좀 해야겠다. 나 청소 좀 해도 되죠? 라고 하면서 진공청소기 소리 크잖아요. 그거 딱 켜놓고 몰래 당시 29살이었던 자신의 아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와, 이때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이거 걸리면 진짜 난리 나는 건데. 이때 박여인은 아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경찰 두 명을 죽인 사람이 엄마 집에 와 있어. 네가 신고 좀 대신 해줘야겠다. 그 후에 이 박여인은요, 경찰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악마이 있는 방에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그쪽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후에 이 아들분이 바로 6시 37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 집에 경찰을 죽인 살인범이 있다는데 조심스럽게 찾아가 봐주세요. 그렇게 6시 42분경 경찰 4명이 박여인의 집을 찾아오는데 아니 이때 경찰이 박여인의 집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아니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면 당연히 이 악만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 박여인과 손자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조용히 들어오라고 창문까지 열어놨는데 왜 초인종을 눌러? 초인종이 울리는 그 순간 이 악만이 인터폰 확인을 딱 했더니 이건 누가 봐도 경찰이야. 바로 화살은 박여인을 향했습니다. 뭐야? 박여인 네가 신고한 거야? 뭐야? 놀란 박여인은 바로 그 순간 재빠르게 손자를 안고 화장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곤 문을 잠가버렸어요. 구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초인종을 누르면 뭐 이 악만이나 박여인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포위망이 좁혀오자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한 이 악마는 안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흉기로 배를 막 찌르면서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안 열어주니 경찰은 그때서야 열려있는 창문을 발견, 그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6시 55분경 자해하고 있는 이 악마를 체포했습니다. 당시에 자해로 인해 피를 너무 흘리니까 우선은 이 악마를 병원으로 이송해요.
결론은 두 시간의 수술 끝에 이 양만 살았는데요. 눈 뜨자마자 경찰한테 한 첫 마디가 나 그냥 죽게 냅두지. 뭐하러? 왜 살린 거예요?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렸어? 이미 전과 10범이었던 이 양만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 두 명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박여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녀와 손주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게 박여인이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으로 안 간 거지. 인질로 잡은 거거든요. 이런 이 양만에게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검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인 경찰을 살해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 나라가 불안정해지는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도전하는 일 반복되지 않도록 사형을 내려달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니야, 사형까진 아니야.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이 양만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 양만이 경찰관을 죽이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백한 게 아니었잖아요. 잡힌 거잖아요. 도주하다가 그것도 인질극을 벌이다가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해가지고 양형을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이걸로 어떻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 전과 10범이었어요. 교화를 할 거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이런 분들을 찌르거나 공격하면 더 죄를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칼을 들고 애초부터 나타났어요. 사망하신 경찰 두 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무자비하게 휘두른 칼에 맞아 사망하셨습니다. 참, 결론은 무기징역.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경찰관들을 위한 테이저건이나 경찰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탄조끼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고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테이저건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도 이제 좀 과잉 진압을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 이 테이저건도 이렇게 함부로는 못 쓰는 상황이에요. 뭐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이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이제 좀 경찰이 위험하다 생각해서 테이저건을 쓰면 이게 좀 과잉 진압이다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이 테이저건도 좀 눈치 보면서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옆에는 이 양만이 검거되면서 자해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올 때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이 양만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고로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이 양만의 가석방 자격은 현재 2022년이죠. 2년 뒤인 2024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생긴다고 해요. 얼마 안 남았죠. 참, 현상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5천만 원. 이 현상금은 기지를 발휘했던 박여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저는 리스펙.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관을 두 명이나 죽인 전과 10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맞는 판단인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양만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